야간 투시형을 만들어 납품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국계 미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O 시스템이라는 업체였습니다. 그 사장이 그 아주 숙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편 대표이사. 이분이 그러면 작년에 우리 회사가 매출을 930억, 창사 일은 최대 매출을 했어요. 작년에 연말 딱 처음으로 했어요. 직원들 다 데리고 식당에서 500만 원 들여가지고 개인지 않고. 그런데 지금 PD 수준 이거 나온다 보니까 딱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애들. EO 시스템 함태현 대표이사의 국적은 미국. 그는 군 장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와일드캣 부인 대가로 금품 건넨 혐의로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한번 사장 국적은 지금 한다고? 미국이에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미 합중국에 우리 그 살다 한국에서 대학 나오시고 심지어는 해병대 나왔어요 사장님이. 네. 그래서 다른 데 국방의 의무도 하고 다만 미국에 이제 아마 교육하시고 또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나중에 사업까지 하시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게 된 거지. 거물급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함태현 씨는 EO 시스템의 차명 주주로 있다가 2013년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대표이사 되기 전에 주주였어요. 언제부터 주주셨죠? 2003년도 기억하는데 제가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부분들은 검찰 결과 하다보다 드러났고 사실이네 사실이었다. 주식 차명 보유는 위법입니다.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업체의 경우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대표이사가 되려면 산업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방산업체 대표가 됐다면 산업부가 미국인 함태현을 방산업체 대표로 승인한 이유는 방사청장이 함태현의 보안 사항에 특이점이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사청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함태현의 보안 측정 결과를 통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씨. 함태현이 방산업체 대표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재권자였습니다. 2003년 국방부가 단안형 야간투시경 업체 자체 개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국방부는 야간투시경의 핵심 제품인 영상증폭관의 경우 3세대 개발을 고지했습니다. 당시 삼성탈레스와 EO 시스템이 경쟁했습니다. 당시 EO 시스템이 국방부에 제출한 업체 자체 개발 기획서입니다. 영상 증폭관의 경우 3세대 기준인 수명 만 시간을 충족시키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승자는 EO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방부는 EO 시스템을 야간 투시경 개발 업체로 승인하고 개발비 2억 7,500만 원도 지원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똑같은 제품을 경찰청에서 납품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사진 실적인데 안 되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낸 게 이거 중소기업 적합 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중소기업한테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줬어요. 국방부에서요? 네, 국방부에서. 그 중소기업 적합 종으로 지정이 된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국방부에서 그 당시 회택실에서 결정을 한 거죠. 아. 그런데 당시는 중소기업 우대 규정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종이라든지 네. 아니면 중소기업 적합 제도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소기업이라서 뭔가 더 가격이 싸다던가 이런 식으로는 그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네. 규정이나 어디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삼성탈레스의 한 관계자는 당시 EO 시스템과 국방부가 유착한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근데 EO에 계시던 분이 분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휙드실 하고 선후배 관계라서 그쪽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질의도 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또 회사에서 너무 그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큰 사업들도 많으니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덮어라 그래가지고 그
추가로 저희가 항의 공문이나 이런 건 따로 접수를 안 했어요. EO 시스템은 2006년부터 PVS-04K란 이름의 야간 투시경을 군에 납품했습니다. EO 시스템은 야간 투시경에 3세대 영상 증폭관을 적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3세대가 맞는지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다가 그게 이제 PVS인지 아니냐, 아, 이거 우리나라가 쓰는 공사K인데 한번 좀 봐도, 이거랑 좀 봐도, 비교해서 봐도 되겠냐 했더니, 제가 이제 그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고, 뭐 더 밝게 보이고, 더 또렷하게 보이고. 이거 혹시 뭐 젠3 플러스냐, 젠3 오버냐 이렇게 했더니 No, this is 젠3 이러는 거예요. 젠3라고. This is Korea 젠3 이러는 거예요. 그 기능도 보더니만 리얼리 이러면서 이제 좀 뭔가 좀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야간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시경, 우리 군이 사용하는 공사 K, PVS-04K 야시경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 전문가 양욱 씨는 EO 시스템의 야시경은 3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영상 증폭관이 이게 조금 이제 세대가 이게 뭐 투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투뿔 맞아? 그런 검증은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진짜 젠3 같은 거 써보면 틀려요, 진짜. 개인의 체감으로 확실히 젠2와 젠3는 차이가 있다. 명백히 납니다. 사격 교관을 겸하고 있는 종군 기자 태상호 씨는 미군 3세대 야간 투시형을 직접 써본 전문가입니다. 제가 갔던 지역 자체가 동부 쪽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야간 작전은 야시경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의 야시경을 빌려서 사용을 해봤죠. 미군의 3세대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PVS-14인가요? 맞습니다. 그는 미군 3세대 야간 투시경과 EO 시스템의 야간 투시경을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다른 물건인 줄 알았어요. PVS-14랑 이건 틀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상 자체가 보이는 게 너무 틀렸거든요. 이 선명도가 틀려서 이거는 세대가 틀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EO 시스템 야간 투시경의 세대 구분 문제는 글로벌 기업 간의 논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의 핵심 부품은 영상 증폭관입니다. 작은 빛을 증폭시켜 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상 증폭관은 소재와 성능에 따라 세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1세대는 그냥 아날로그 TV, 브라운관이 달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2세대랑 3세대는 이제 디지털로 왔죠. 하지만 디지털도 옛날 그냥 디지털 TV하고 요새 나오는 뭐 풀 UHD TV랑은 틀리잖아요. 눈에 보시기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EO 시스템은 영상 증폭관 전량을 프랑스 포토니스사에서 수입해 사용합니다. 프랑스 포토니스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세대별 영상 증폭관의 특징을 설명한 후 포토니스사의 영상 증폭관이 3세대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영상 증폭관과 지금 저희 포토니스 적용한 영상 증폭관은 요 FOM 지수와 성능 지수가 동등한 수준이다. 미국의 영상 증폭관 업체 해리스사의 자료입니다. 해리스사는 포토니스사 영상 증폭관이 3세대 영상 증폭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수명 시험을 했습니다. 왼쪽 사진이 EO 시스템이 수입해 사용하는 포토니스 영상 증폭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질이 급격히 흐려집니다. 800시간이 되자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해리스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영증관을 구매를 해가지고 미군 규격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야간 투시경의 영상 증폭관은 정수기의 필터처럼 소모품입니다. 3세대 영상 증폭관의 수명은 약 1만 시간.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수명이 짧을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2000시간짜리를 200만 원 주고 사는 것하고 1만 시간짜리를 200만 원 주고
많지는 않았을 동안에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화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이어 시스템 야간 투시경과 미국산 3세대 야간 투시경으로 지구본을 촬영했습니다. 왼쪽 이어 시스템 야간 투시경의 화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